고품격 소비 방송. 양아치. 왜? 아니에요. 아, 다시 할게요. 이런 거 방송 또 내지 마. 다시 할게요. 이런 거. 왜 양아치야? 너무 많이 나왔어. 나 물어보고 싶어. 왜 양아치야? 네. 방송 막 찢어 그러고. 아, 아. 네가 찢어. 그러니까. 야, 나 이거 내 목소리 좀만 더 크게 들리게 해줄래? 야, 우리 체크도 안 하고나 했어. 야, 로미야, 체크는 하고 해야지, 우리. 아, 아. 아니, 크게 하면 크게 한다고 나. 아니, 아니야, 너무 잡았어. 그래요? 잠깐만. 어. 현아나 얘기해봐. 아. 어, 그래. 아, 아. 아? 아. 아. 가자. 네. 그래요, 목소리 한번 체크해볼까요, 홀장님?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의 스타 K 25회 시작한단 마리오. 네. 뭐죠? 어, 24회는 이사 특집. 아. 25회 25. 아. 나는 그 마리오 게임 생각해가지고. 아이. 우리 오프닝 빠밤빰 빠밤. 아, 그러네. 좋은 해석인데? 아, 그러네. 네. 25회 시작하겠습니다. 반 50회죠. 반 50회죠. 반반 100회. 반반 100회. 응. 네. 이렇게 하면 뭐 금방 100회 할 것 같아요. 불쑥! 자기소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스타K 진행을 맡고 있는 딴지일보 홀짝 기자입니다. 네, 저는 곧 마포구 주민이 될 로라예요. 안녕하세요. 박세롬입니다. 네, 마포구에서는 허락이 났나요? 아, 네. 이내 인허가가 떨어졌나요? 네, 확정일자 받았고요. 아, 이렇게 방송 시작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자기소개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 그러네. 네. 할 말이 없나 봐요. 불쑥 떠올랐어요. 아니, 자기소개부터 하고 떠들라고. 아~ 항상 마음 한 구석이 편하지 않지. 그치, 묵직한 게 뭐가 얹혀있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자기소개를 안 해서. 방광이 아닐까요? 아, 오늘 제가 예상하는데 오늘 저 화장실 중간에 갈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두 번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커피를 안 들고 들어왔잖아요. 아침 녹음하려고. 아, 그러니까 이따 12시에 커피 카페 열면 먹으러 갈 거잖아. 그렇지. 한 시간 하고 쉴 때 커피 마시고 2시간 짤 때 화장실 가겠지. 아, 지난 한 주간들 어떠셨나요? 왜? 이거 입 안 풀려가지고 막 넘겨 이제 장난이야. 아, 아니야. 한 주간에 우리가 소회를 방송으로 풀어야겠어. 아, 그렇죠.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사 대비 많은 돈을 썼고요. 아, 진짜. 원래 쓰고 싶은 돈이었는데 이사 핑계를 댄 건 아닐까요? 아, 그건 아니고 아, 진짜? 이제 진짜 없는 거, 필요한 거.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아, 바로 이렇게 소비 간증으로 넘어가네. 소비 간증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지금 네. 지금 써 놨어요. 뭐 샀는지. 네. 일단 침대 샀고요. 어. 그리고 매트리스 샀고요. 매트리스 얼마 주고 샀어요? 매트리스는 따로 샀어요. 제가 그 라텍스를 한번 써보고 라텍스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 아, 그래? 라텍스는 죽지 않는다. 뭐라고 했잖아. 라텍스 샀다고? 라텍스 샀죠. 몇 센치 얼마에? 두께? 일단 7.5cm를 샀는데 네. 15cm 하나보다 7.5cm 두 개가 더 싼 거야. 아, 그리고 로라는 가벼워서. 아, 근데 두 개를 사진 않았을 거 아니야, 7.5를. 혼자 잘 게 아니라서. 왜? 사이즈 싱글로 안 샀잖아요. 슈퍼 싱글 사야죠. 더블 놀 자리는 없고요. 네. 싱글은 지금 입주자가 생겼나요? 입주자는 안 생겼는데요. 아, 곧 생길지도 모르니까. 자주 드나들 이 신사분들을 위해서 7.5cm짜리 두 개를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를 샀고요. 지금 돈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야, 그럴 거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드나들 신사분이 생기면 돈을 내라 그래야지. 항상 준비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죠. 야, 그러니까 호갱되는 거잖아. 브라질리언 괜히 하나요? 준비 호갱 자세를 될 항상. 리가 없기 때문이야. 아, 그래? 아니, 저도 자취방 침대 되게 오래돼가지고 스프링이 한쪽이 튀어나온 게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침대 매트리스를 바꿔야 되는데 참고를 해야겠네요. 아, 7.5cm 슈퍼싱글 얼마인가요? 7.5cm 슈퍼싱글? 아, 요거 가격대까지 말해줄 수 있어. 네. 요게 그 락텍스가 고무나무에서 나온 고무액을 굳힌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천연 고무 함량을 좀 보셔야 돼요. 네네. 이 함량이 낮은 것들 있어요. 반이 안 들어가 있거나 그냥 뭐 스펀지랑 반반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펀지가 부서져요. 그치, 그치. 쓰다 보면. 그렇지. 아~ 사가서 부서지고 모양이 찌그러지고 근데 90% 이상의 천연 고무를 함유한 이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는 네. 진짜 탕!
쨍합니다. 쇼호스트 같아요 지금. 아니 내가 볼 때 얘 지금 지가 약간 비싼 거 사가지고 왜 비싼지를 설명해주려고 좀 길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가격대가 이 저는 무조건 이 천연 쪽으로 검색을 했기 때문에 네. 아니, 물론 10만 원 이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싱글 7.5cm가 10만 원 이하인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100% 섞인 거야. 합성이 그치. 섞인 거고 천연으로 가면 한 17만 원에서 아, 진짜요? 20만 원 초반대 정도 보면 돼요. 그 아, 저기 그 프레임 없이 이제 매트리스만. 그 매트리스만? 네. 그래서 이거를 7.5면 이 정도? 7.5면 한 이 정도? 요거 두 개 하면 그러니까 두 개에서 15cm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프링 매트리스 높이 정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아, 두 개 샀다고요? 그래서? 아직 하나만 샀어요. 아. 근데 그러면 그거 그냥 바닥에다 놓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평상형 침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평상형 침대라면 그 저기 나무로 된 스프링 그 매트리스 프라임에. 없는 그 프레임만. 프레임만. 아, 프레임만? 그, 보통 그러면은 한 개 사시는 분들은 일반 매트리스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도 있나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반 매트리스가 그러니까 이 라텍스를 쓰는 이유가 이게 그 척추 건강에도 되게 좋아요. 네. 꺼지지 않고 되게 몸에 딱 흐름 몸 신체에 딱 그치, 맞춰지기 그치. 때문에 아. 이게 척추 안 좋고 목 아프고 뭐 어깨 결리고 이런 그쵸, 사람들한테도 그쵸. 되게 좋은데 이거를 편편한 데 놓고 써야 돼. 그러니까 기존 매트리스가 좀 맛이 가서 이 위에다 올려놓고 쓰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아 그렇구나. 아, 좋은 정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으면 기존 매트리스 빼고 뭔가 이렇게 그냥... 편편한 거 위에다가 올려서 쓰셔야 돼. 아 아주 반가운 정보인데 제가 그 그저께부터 네. 어제까지 네. 그 경상도에 다녀오지 않았겠어요? 1박 2일로 어디요? 네 경상남도 밀양과 경상북도 칠곡. 아, 칠곡 우리 동네 우리 대구 위아래죠. 네.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네. 근데 그리고 잠은 대구에서 잤어요. 아. 왜냐면 대구에 모텔이 많으니까 큰 도시라. 수요일 날 이제 밀양에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대구에서 그 숙소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밤에서. 그래서 채널을 돌리다가 그 여기 홈쇼핑을 봤어. 거기 가서도. 나는 프로니까. 홈쇼핑 컨셉으로 한 딴 걸 본 건 아니죠? 아니야. 홈쇼핑 봤어. 뭘 판 거야? 야 너는 정말 그 봤는데 거기에 딱 라텍스가 나왔다고. 아. 라텍스가 나왔는데 너무 신. 그러니까 야 이게 요새 세상에 별게 다 있구나 싶은 게 그 이태리. 이제 유럽에서 인증 졸라 많이 있다. 그리고 라텍스가 7개 존으로 돼 있어. 맞아요. 네. 막 그래서 다 달라 문양이. 그 몸 부위마다 다르게 떠받쳐 주려고. 아, 근데 중심이 다르니까. 두께가 16cm, 20cm야. 20cm는 사람 신체로 체중을 다 눌러도 바닥에 안다. 맞아. 와, 맞아. 대박이에요. 이거에, 다이빙을 안 하는 이상. 이거에 침대 프레임까지 주는데 리스입니다. 렌탈. 맞아. 요새 그런 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퀸 사이즈 기준. 그리고 16cm도 아니고 20cm 라텍스. 월 34,900원이었나요? 그래 가지고 몇 개월? 48개월 의무 사용이고 60개월 쓰면 양도가 돼. 엄청 비싼 거구나. 근데 20cm 두께에 그 정도면 비싼 뭐 이태리 거라고 하니까. 20cm 퀸 사이즈면 매트리스 값만 거의 100만 원. 그리고 그게 그쪽에서 말하는 말에 의하면 겹겹이 그냥 쌓아 올린 게 아니라 통으로 쪘다는 거야. 맞아. 그것도 되게 중요해. 한 번에 통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붙인 게 아니라 이어 붙인 건지 그것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완전 고급진 걸 표방하고 나온 거지. 한 원가가 300만 원 정도 되나 보네요. 뭐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제 기한 내 48개월 그 대여 기간 내 이제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꺼짐 현상이 생긴다던가 변형이 있다던가 보건력이 상실됐다거나 이러면 새 걸로 바꿔준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달에 34,900원을 또 이렇게 쓰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새 전자제품도 그러니까. 홈쇼핑에서는 겁나 무이자 36개월로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TV도 막 160만원짜리 무이자 36개월 뭐 3만 얼마 뭐 이렇게 나와. 세탁기, 냉장고 다 그렇게. 다 그래, 맞아. 그러면, 야, 씨, 뭐, 이거를 홈쇼핑에서 한 5가지. 침대, 세탁기, TV, 냉장고를 다 3만 얼마씩, 무이자 36개월 막 이런 걸로 발라버리면. 할부 50만원. 할부로 한 달에 한 16만원씩 내면은. 근데 이게, 좋을 수도 나쁠 수도. 그러니까 16만원씩 3년을 낸다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거 5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번에 산다고 생각하면 한 번에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그게 또 저기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더군요. 아무튼 박세롬이를 위해 갑자기 얘기하자면 이게 한 17만 원 정도
그래서 괜찮은 걸 봤어요. 슈퍼 싱글 사이즈를. 이게 7.5cm인데 15cm를 사려고 보니까 39만 원인 거예요. 나. 그래서 근데 그럴 수 있겠다. 더 이게, 비쌀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어야 되고 그치? 또 이게 되게 무거워. 이거의 단점은 무거워. 좀 많이 무거워. 일반 매트리스는 솜이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그렇고, 네. 안에 빈 공간이 많잖아. 네. 그치, 스프링이니까. 그 되게 뭐라 그래야 돼? 되게 무거운데 형태가 안 잡혀 있는 거라서 옮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쵸. 여자분들은. 이렇게 쭉 밀면 밀려야 되는데 출렁출렁 하면서 그냥 쭉 찌그러지다 다시 이렇게 복원되는 거 있잖아. 그거 좋다. 안 밀리는 거. 그치? 좋다. 매트리스 움직이지 않아요? 네. 조만간 제도 하나 사겠는데. 그래서 이게 그 이렇게 좀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죠. 그래서 이게 퀸 사이즈 가면 진짜 아까 비싸지. 무슨 16cm 이런 거는 100만 원 넘어갈 거야. 야, 20cm 진짜 아주 그 효호스트가 작정을 하고 몸 다 실어서 손으로 쭉 눌렀는데도 맞아. 그 손이 바닥에 안다. 바닥에 안다. 어찌나 그렇게 자랑을 하던지. 혹했다. 아니, 난 자기 집에 있는 줄 알았어. 아 근데 야 이게 막말로 싱글 사이즈 아니고 퀸 사이즈를 34,900원을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 의무 기간 4년을 빌려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부담스러운 거지. 좀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지.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닥 합리적이지 않아. 모르겠다. 결혼한 부부고 애 있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4년 살 것 같다. 천재지변 일어나지 않는다. 한 집에. 그러면 모르겠네. 근데 가끔 이제 뭐 놀러 갈 일이 있어서 고급 숙박업소,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서 자면은. 잠의 품질이 완전 다르잖아요. 맞아, 그 침대에서 바로 진짜 저는 잠이 그치, 들더라고요. 너무 푹신하고 좋아가지고. 그런 거 보면 매트리스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침대가 또 비싸. 네, 그 침대 비싸지. 좀 일종의 그 메이커 침대들은 기본 한 150, 180에서 비싼 거면 맞아, 300 넘어가니까. 저의 소비 간증에서 갑자기 정말 멀리 간대요. 라텍스는 굉장히 그중 일부일 것만 같은데. 네. 이거 일단 7.5세 샀고요. 하나 더 살 예정이에요. 이거 좀 짬이 생기면. 일단, 일단 이사 끝나야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 계산기가. 네. 그리고 빨래 건조대 샀고요. 네. 네. 일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샀네요. 네. 도착한 거 이거 세 가지. 앞으로 점점 많이 사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 뭐 소모용품도 사야 될 거냐. 네, 지금. 소모품도 사야 돼. 소모품도. 소모품은 좀 삥을 뜯으려고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넌지시 링크를 좋아, 보낸다든지. 좋아, 좋아. 내가 이제 이사했어. 오뚜펑 하나 사서 보내줄게. 인연아. 넘어가시죠. 네. 저는 근황과 함께 전해주세요. 저요? 저 근황하니까. 근데 보통 보니까 돈을 썼다는 거는 뭘 했으니까 그치, 그치. 돈을 썼다는 거 아니야. 네네네. 그 가까이 갔으니까 음료수 가격 알아보고. 지금 그치 박세롬이가 북카페에 갔다는 이 준비된 간증은. 어떻게 보면 박세롬이가 요새 시간이 많이 있다. 시간이 그치? 많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느껴지죠. 북카페를 혼자 갔다니. 아니다 혼자 갔다 말했잖아. 그렇구나. 아니 북카페 요새 좀 자주 가요. 제가 요새 연남동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거기에 빠져 있어요. 연남동이 어디였지? 연남동이 연희동 옆에. 연희동. 네 홍대 메인스트림 건너편에 이제 안쪽으로 쭉 가면 이제 있는 그쪽으로 데인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홍대가 너무 복잡해져서 사람들이 그쪽 상권으로 네 연남동 연희동 스며들면서 거기다가 또 같이 오르고 있어요. 거기 임대료도. 거기는 약간 진짜로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거기 작게 하천 같은 것도 잘 꾸며져 있고 걷는 것도 잘 조성해놓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2000년대 초반에 네. 삼거리 포차에서 상수동 넘어가는 쪽이 그 느낌이었어.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홍대 중심가의 그 느낌이 상수동까지 넘어와 버렸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이제 연남동까지 넘어가 버린 거지. 그 느낌이 진짜 다 보면. 퍼져서 다 딴 거 모르겠어. 그냥 다 커져가지고 다 밀리는 거야 그 주변. 비대해지고 그러게. 있는 거죠. 우리 동네도 제발 좀 그렇게 해서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게 다 퍼져서 우리 동네까지 안 올 것 같아. 한 2세기 후쯤엔 가능한 거야. 2세기. 천천히 이렇게 넓어져서. 이사를 가야지. 할머니 돼 있고만. 그래 이사 가면 돼 이사 가면. 그래서 저는 그 카페 콤마라고 네. 문학 동네에서 운영하는 북카페인데 거기 안에 돼. 문동? 네. 요새는 줄임말을 해야. 너무 아저씨들이 이렇게 카톡 이모티콘 쓰는 것 같은 그런 문동 있잖아요. 문동이 뭐야? 어쨌든 문학 동네에서 운영하는 카페 콤마를 네. 저는 가봤거든요. 이제 거기는 잘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점이 한 세 개가 있어요. 오우. 서교동에 하나 있고 이제 동교동에 있고 그리고 빵 카페 콤마라고 빵 이렇게 위주로 해서 파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본 김에 다른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북카페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 요새 출판사에서 북카페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죠? 네. 네. 요게 좀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문학동네에서 운영하는 게 금방 말씀드린 카페 콤마고요. 네. 서교동이랑 동교동에 각 하나씩 위치하고 있고 음료 가격은 4,500원에서 8,000원 이 정도 하고요. 창작가 비평사에서 인문카페 창비를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서교동에 있어요. 네. 음료 가격 4,500원에서 7,000원. 네. 그리고 디자인북이랑 디자인정글이라는 출판사에서 북카페 정글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디자인 서적 위주로 이렇게 있나 봐요. 네, 디자인 정글은 이 디자인 전공한 학생들이면 다 아는 예, 유명한 예, 디자인 포털. 아, 예. 그래요? 예, 예, 예. 포털이군요. 디자인 포털입니다. 네, 여기도 음료는 4,000원에서 7,000원 사이. 그리고 후마니타스에서 운영하는 후마니타스 책다방. 여기는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는 특이하게 기본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5시간. 5시간제 아니면 굳이 제한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5시간까지 있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 그 뭐야. 노트북 갖고 와서 정말 최종일 앉아있는 사람도 있잖아. 내가 이거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아, 내가 그 취업준비생 시절에 미친 듯이 오래 있어도 한 번인가 한 6시간 있어봤고 내가 보다 이 5시간이 딱 리미트인 것 같아.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네, 여기는 하루 이용하면은 이제 음료 한 잔 포함해서 9,900원으로. 아,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거. 그냥 이용제로. 야, 이거 네. 좋다. 이거 괜찮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음과 모음에서 운영하는 북카페 자음과 모음이 있고 여기는 서교동에 위치하고 있고 음료 가격 5,000원에서 8,500원. 근데 너무 다 서교동. 다 마포네. 네, 다 홍대 그 근방에 나도 좋다. 있어요. 그리고 위즈덤 하우스에서 운영하는 빨간 책방. 아, 여기는 봤어요. 유명하죠. 우리 네네. 팟캐스트 이동진 평론가가 그쵸? 하는 그쵸? 것도 이쪽에서 녹음하고요. 요거 저기 상수 좀 지나서 합정 사이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음료 가격은 4,500원에서 7,000원. 네, 요 근처에 해물 포차 괜찮은 데 있습니다. 실내 포차. 한번 가봐야죠. 아이고. 네. 그리고 그 뒷골목 쪽으로 들어가면 뭐 맛있는 안주가 나오는 술집들이 많잖아요. 뭐 간장새우 이런 거 되게 맛있구나. 아, 간장새우 맛있겠다. 아, 간장새우. 그리고 다산북스에서 운영하는 나의 나타샤와 흰당나귀라는 네. 카페. 나나흰. 아, 이거 박세롬이 좋아하겠네. 네. 그럼요. 나타샤네. 여기는 24시간이고 합정동의 위치. 박세롬이 좋을 수밖에 없네. 다산이네 또. 다산을 내가 좋아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다산을 있나요? 좋아하진 않아. 아, 정약용 선생님 좋아할 수도 있잖아. 하나 왜 나왔네. 그래? 야, 정약용 선생님 존경할 수 있잖아. 왜 그래?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음료 가격 4,000원에서 7,000원 사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북카페 여기 가서 네. 보니까 음료 가격이 대략 5,000원이에요. 일반 카페보다는 한 500원 정도 더 비싼 정도인데. 비싼 편이지. 왜냐면 여기 땅값이 또. 땅값도 그렇고 시간값, 자리값. 그리고 여기 약간의 콘텐츠가 붙어있는 거죠, 사실. 이 출판사들에서 발행하는 책들을 그치. 꽂아놓고 약간 도서관처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네. 뭐 구입도 할 수 있고 네네네. 볼 수도 있고. 구입도 한 10% 정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좋네. 네, 리퍼 도서 이런 것도 조금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책도 다 각 출판사에서 나온 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어봤는데 여기는 사실 오래 있어봤자 진짜 좀 쓰셔서 아까 홀장님 말씀대로 그래. 3시간 이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또 보니까 거기서 조모임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좋겠더라고요. 좋겠다. 대학생도 진짜 좋겠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좀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책을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이 나와서 네. 그거를 읽어봤는데 한 두세 시간 있으면은 반권에서 4분의 3 정도? 이 정도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설이나 이런 거는 하루 만에 읽기는 조금 힘들고 그치. 뭐 에세이나 만화책 이런 거 위주로 읽으실 분들은 가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읽어보고 본인이 아 이거는 소장할 가치가 있다 이런 책은 구입해도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네요. 네. 한 번쯤 가보시면은 데이트하기도 좋습니다. 데이트하러 갔나 봐요? 아, 저 여기 갔다가 되게 싸웠어요. 여기 카페 콤마가 두 가지 지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다른 지점에 갔어요. 네,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이 먼저 가 있었는데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끝과 끝에 있거든요, 홍대. 그래가지고 엄청 제가 승질을 냈죠. 제가 뭐 잘못 찾아간 건데 불구하고. 승질 내는 박세롬이는 어떤 느낌일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섹시할 것 같아요. 제가 잘 승질을 안 내긴 하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 근데 그 저기 실연의 아픔 이후에 데이트인가요?
저요? 예. 쟤는 많다니까. 쟤는 2중 3중으로 보험을 들어놓는다. 야, 너는 좋은 척 하지 마. 이게 둘 다 똑같아. 본인은 아니죠. 내 눈엔 둘 다 똑같다고. 아, 근데 그거 진짜 짜증나는데. 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어디로 와 이랬는데 상호명이 똑같은 가게가 그 동 안에 두 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갔는데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아. 그때 진짜 추웠거든. 그 완전 한겨울 1월 2월 막 이때였는데 진짜 딱 나오는데 너무 빠기치는 거야. 나 길에서 무릎 꿇렸잖아. 정말? 아, 진짜 무릎 꿇었어? 무릎 꿇렸어. 너 무릎 꿇으라고. 나 진짜 화난다고. 그래서 무릎 꿇더라고요. 성질이 그렇게 더럽습니다. 다 아, 내가 방송 너무 힘들어. 이런 매력이 아니 좋잖아. 소야 소. 아 멀리 또 갔다. 예예. 예. 네. 아니 그랬습니다.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 강해. 아. 무릎 꿇리는 애도 있고 막 아우 너무 화내 채찍 드는 애들도 어, 있고. 이렇게 경험을 쌓아서 더 좋은 여성을 만날 수도 있고. 네. 천사 같은 아, 내가? 분들 다룰 수도 있고 잘. 아니야. 나는 항상 그 서번트 노예처럼 서번트 마인드를 네 수드라 아니 뭐야 불가촉 천민 불가촉 천민 그게 수드라지 그 수드라지. 밑에 아 아니지 수드라 밑이 불가촉 천민이지 아. 그 수드라는 카스트 제도 안에서 제일 낮은 거고 불가촉 천민은 밖에 제도 밖 제도 밖 그 저기 하리잔이라고 불리는 아. 있습니다 네. 네 홀짝 기자님은 어떤 소비를 하셨나요 네 아 저의 근황은 와 대구에 갔다 왔잖아요. 아 네. 네 대구에 1박 2일로 지난주 화순에 이어서 아, 운전을 졸라 했어요 진짜. 아까 그러니까 그거 회사차 한 거죠? 아 그렇죠. 어. 어, 운전을 졸라 했어요. 왜냐하면 아 이게 안타까운 게 1종이 있어야 이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큰 차라서 12인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행하는 분이 2종 면허를 갖고 있으면 아. 제가 다 운전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왔다 갔다 아 대구 아 굉장히 큰 도시더만요. 대구를 그쵸, 제대로 방문한 그쵸. 건 거의 처음이었는데 원래 제3의 도시였는데 네. 제3의 도시 아닌가요 지금도? 지금은 뭐 인천 이런 아 인천 있잖아 인천은 나의 인천이 있지 아 그렇구나 동성로라는 곳에 처음 가봤어요 그 말로만 듣던 동성로 네 깨끗하죠 되게 잘 돼 있죠 거기 잘 돼 있더만요 아 진짜 명동과 비슷하다고 불리워도 송색이 없을 정도에 네 대구가 되게 운전하기가 좋아요 차가 좀 서울에 비해서 적고 거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은 서점을 봤어요. 그 짧은 아, 시간 안에 서울에 비해서 소규모 서점이 되게 많던데? 나 여섯 아, 군데 봤네. 왜냐면 동동로 진입하는 데까지 대형 서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그래서 아니 하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 시내에 뭐 한두 개. 아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역시 선비의 도시인가? 왜냐면 그 수도권에서 소형 서점 보기 찾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다 망해가지고 다 인터넷으로 사고 대형 서점 가고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동네 그 우리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한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편의점 정도 크기? 넓은 편의점 정도 크기의 서점들. 되게 좋다. 있고. 네. 네. 아, 그리고 이번 주에 소비는 사실 또 딱히 이제 살 만한 굵직한 걸 다 샀고. TV 샀고. 그렇죠. 아니, 알아보고 있는 게 있죠. 그렇지. 침대 서치해야지. 어, 침대는 제가 맡겼어요. 어? 저 말고. 그 아~ 왜냐면 이런 거는요 두 명이 같이 알아보면 안 됩니다. 아, 싸움나 싸움. 네 싸움 그렇긴. 납니다. 그래서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대신 나는 세탁기를 알아보겠다. 어~ 근데 세탁기 말고 요새 꽂힌 게 차에 차에 지금 꽂혀가지고 제가 남자치고는 정말 차에 관심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맞아 그러긴 네, 하더라. 네, 그 보통 남자들은 차에 대해서 줄줄 꿰고 있고 막 그런데 저는 차 욕심도 그렇게 크게 없고 저는 그래서 그 전 직장에 다닐 때 제가 연수가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이제 그 배치를 받게 돼서 훌륭한 성적이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깨알 자랑 다음 주까지 차를 준비해야 됐어요. 샀어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냥 전화를 했죠. 나는 연수원에 있어야 되니까 그 주말까지 그 그냥 중고차 하나 수배해 달라고. 알아서 그냥 저는 차 욕심이 없기 때문에 뭐 무슨 차로 해주세요 막 이런 것도 그냥 그냥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차를 막상 알아보게 되니까 이게 확실히 자원이 한정적이어야 알아보는 재미가 있다고. 그래. 아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자원이 무한정 있어도 알아보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근데 그거는 좀 그런 거 있잖아. 왜 하나 사고 그냥 아 안 좋으면 다른 거 사지 뭐 이런 건데. 그 느낌 아니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이 조건 내에서 넌 이걸 만들 이 최상의 조건을 찾아내야 돼. 그래. 그래서 나는 그 가격대와 내가 부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에 내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보고 막 아직 하나도 가닥이 안 잡힌 상태. 아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놨죠. 아 뭐 뭔가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디젤 경차도 좋은데. 네. 경차도 좋아요. 경차는 진짜 유지비가 적고 적게 들고 그 요새 그 새로 나온 경차 좋습니다. 좋죠. 네, 그 근데 안전 문제가 역시나 바보 같은 이게 경차보다 큰 차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고통적으로 되는 핑계가 그 안전 문제죠. 사실 굉장히 졸렬한 핑계가 될 수도 있는데 아 그리고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아 그래 너가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첫 차로 경차를 몰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미 중고차였지만은 전 직장 다닐 때 준중형을 몰았죠. 그 다음에 그 차를 회사 그만두고 나서 팔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 무쏘로 아버지랑 같이 몰았어요. 아, 그리고 큰 차 몰아가지고. 제가 요새 또 한창 몰고 다니는 회사 차는 아, 스타렉스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큰 차만 타고 다니다가 경차 타면 좀 적응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준중형. 아, 세단 소형. 세단 쪽으로. 아, 아니면 소형 SUV. 아, 소형, 가격대가 다 비슷합니다. 소형 SUV가 어울리기는 해. 네, 귀엽습니다. 그래서 새 차 혹은 중고차도 폭넓게 알아보고 있죠. 네. 아, 돈이 문제죠, 뭐, 사실. 이 고민은 제가 봤을 때 3개월. 아, 올해 안에 사는 게 목표예요. 3개월 봅니다. 아, 좀 보면 최단위 3개월입니다. 아, 네, 11월에서 12월 보고 있고요. 구입 시기는. 아, 제가 만약에 중고차를 산다면 저희 호갱 이력으로 봤을 때 이 방송 최대 안 돼 안 돼 이 방송 최대의 이슈가 터질 수 있다 막 울면서 내년 1월에 아이고 보니 사고 차량이었어 안 돼 오랜만에 호갱할게 차가 반이 쪼개진 차였대요 이씨 막 이러면서 할 수도 있어요. 네, 아, 없는 돈에 차를 사려니 이렇게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아, 알아보고 네. 네. 이럴 땐 참 할부가 호갱 만드는 것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아, 이게 또 필요 악입니다. 맞아요. 한 번에 사기 맞아, 어려울 맞아. 때는 네. 아, 네. 그렇고요. 좋은 소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간증과 더불어 그래서 요새 뭐 좀 어떻게 기분이랄까요? 뭐 의욕, 열정도가 요새는 어떤 상태신지. 저는 약간 뽕인 게 되게 피곤했다가도 퇴근길에 그 이사 갈 집 잠깐 들려 부동산 전화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이거든요. 잠깐 전화해서 들러가지고 이제 사이즈 됐어요. 아 심지어 첫 입주자야? 그 전에 너무 그 건물 자체는 되게 오래됐는데 아, 리모델링. 요새는 계속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니까 아 좋네요. 사실상 첫 입주네. 그치 그치. 그 전에 사시던 분이 거의 5년 6년 사시다가 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노후된 게 있어서 완전히 다 뜯어고치고 있는 상황이라 아 좋군요. 그래서 사이즈 재고 뭐 거기다 이제 막 가고 놀 거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딱 갔다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좋고 내 공간이 처음 생기는 거라서 나는 지금 계속 그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긴 했는데 계속 언니들하고 같이 살고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그 나는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본 적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아 진짜 설레겠어. 인생 최초 내 집이어가지고 지금 완전 두근두근하고 있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말에 집을 보러 갔다 왔어요. 다시 이사갈 집. 새 거라 좋더만요. 아, 그럼. 거기도 새 거구나. 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곳인데 지금 거기 공가예요. 아, 그치. 완전 새 집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갔는데 옵션으로 가스레인지가 있는 거야. 어떡해. 근데 내가 박스를 안 뜯었잖아. 아, 반품? 바로 반품했지. 어머. 훌륭하다, 훌륭하다. 배송료 만 원만 내면 그냥 운전이 진짜? 반품. 진짜 박스도 안 뜯었다니까. 가서 쓰려고? 이 별거 아닌 선택이. 그 가스렌지가 빌트인 돼 있는 그거군요. 그렇죠. 그렇고요. 네. 같은 평수인데 지금 사는 집이랑 확실히 그 새로지는 아파트랑 공간 활용도가 돋보인다. 좋죠. 그 이게 요새는 다 벽에 들어가 있는 장도 있고. 붙박이. 그렇죠. 그 붙박이. 그리고 빌트인이죠. 그것도 나름에. 빌트인이죠. 네. 네. 아, 그리고 진짜. 난 남자지만 이 깔끔한 싱크대를 볼 때 널찍한 그래? 개수대와 새 거니까 아니 왜 그러니까, 개수대가 널찍하고 여기선 정말 모든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다 설거지를 다 해줄 수 있게 되겠는 거야. 아 남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 그리고 그 베란다 공간 역시 이게 뭐 그러니까 거실 겸 안방 큰 거 베란다가 있는 거기에 이제 작은 방 하나와 부엌과 이제 욕실 욕실도 또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나름 아담하게. 맞아 맞아. 네. 요즘은 작은 집도 다 욕조가 그래서 마음이 막 설레이지만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더욱 더 격한 충성을 다짐하면서 행동 거지를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격한 충성. 야, 그 친구한테 충성하는 거야? 그 집에 충성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둘 다야. 아니지. 안 돼. 이걸 듣는 사람을 생각을 해요. 안 돼.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말은 해도. 그래, 야, 나야 뭐 어디 살 데 없겠냐. 그럼 맞아. 그것도 그래. 우리 집이 더 넓어 인천이. 어, 나 가장 큰 눈을 봤어 지금까지. 우리 집이 더 넓어 이런데. 너무 멀 뿐이야. 아 웃겨. 네. 네. 저도 그래서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집 보는 게. 아, 우리 박세롬 씨는 아,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집 대청소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겠습니다. 아, 어이구. 왜? 아, 저는 요새 박세롬이를 보면서, 박세롬이가 진짜 계속 점점 그 갱신하고 기록을 여기 깨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그 밥을 먹어도 밥도 잘 안 먹고 조금 먹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막 그러면서 일은 더 열심히 하고. 근데 마음이 너무 짠해. 요새.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데 살은 빠져가고. 아, 워낙 둘이 같아. 이리야. 근데, 일 너무 고만 쳐먹고 이래라. 말하고. 아, 근데, 진짜 알아서 열심히 하는 자주적인 친구입니다. 아, 그럼. 그럼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아니에요, 진짜. 네. 네. 되게 훈훈해서 너무 미치겠 것 같아. 네. 뭐지 빨아준 테 뭐지? 내가 뭐 잘못하셨어요? 아니, 이러고. 그 진짜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소비 간증 및 박세롬이에 대한 간증은 이제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소비 단신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어허. 그렇죠. 네,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사랑의 7시간, 제3의 사랑의 7시간 광고 듣고 소비 단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13일 일요일 추석 대목 데이 이벤트. 제3회 사랑의 7시간. 온라인에서 눈팅한 딴지마켓 상품을 레알로 만나보세요. 추석 맞은 느낌으로다가 특상품으로 준비합니다. 추석 대목 딴지 오프라인 장터 사랑의 7시간. 9월 13일 일요일 대학로 벙커원에서. 자세한 사항은 딴지마켓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불량 조절 실패의 원흉이 되고 있는 소비단신 코너입니다. 되게 좋은데. 예, 이 코너는 그 소비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그 기사들을 짚어보는, 그래서 좋죠. 여러분께 네. 소소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마련한 코너고요. 진짜 소비당신이 많이 나옵니다. 네. 아, 여러분 이 순간 충전을 넣었던 제 아이패드가 켜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이거 진짜 한 시간 만에 40분, 40분 만에. 40분 만에 켰는데 너무 오랫동안 했었더니. 네. 네. 나 갑자기 아, 여러분 이 순간 이러는데 말했는데 아이패드가 켰다. 사과 모양이 떠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네, 첫 번째 소비단신. 그 많던 레드 망고는 어디 갔나? 살벌한 아이스크림 체인점. 요거트 아이스크림 기사입니다. 네. 아, 레드 망고 하면 뭐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그 막 요거트 아이스크림 네. 토핑 막 골라가지고 한참 중고등학교 때 많이. 진짜 많이 갔지. 기사 잠깐 요약해드리면 2003년 2대점을 시작으로 불과 2년 만에 160개로 점포를 늘렸대요. 당시에 2003년이면 정말 제가 파릇파릇한 20대 초반인 거죠. 그렇죠. 제가 공2학번이니까 대학교 제가 2학년 때 새로 생겨서. 제가 군대 있을 동안 160개가 됐네요. 그런데 약 10년이 지난 지금 레드망고는 국내에 10개 미만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마 이 10개 미만도 대부분 서울에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현재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SPC그룹. SPC그룹은 정말 우리나라 그 요식업계의 대기업이죠. 그쵸, 그쵸. 삼성이죠, 삼성. 네, 일단 네. SPC그룹 한번 짚어볼까요? 베스킨라빈스 네. 갖고 있고요. 그리고 파리. 그리고 파리 바게트, 네, 파리 크라상, 네 그런 거 빵 쪽 이렇게 갖고 있고요. 갖고 있고. 던킨 도넛도 그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 판권 같은 거죠. 그렇죠. 일종의 총판이죠. 아, 미국 거구나. 막 이름을 막 붙여면 그냥 거기다 커피 쪽엔 파스쿠찌. 파스쿠찌. 아, 파스쿠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목 좋은 상권에 사거리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던킨 도넛과 파리 바게트
던킨 도너츠와 파스쿠찌가 항상 붙어 있는 있습니다. 광경을 네. 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파리바게트가 얼마나 목이 좋으면은 네. 그 떡볶이 파는 아딸 있잖아요. 거기 네네. 입점하는 TV나 이런 거에서 보면 파리바게트 옆에 이러더라고요. 그런 위치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묻어가는 거지 네. 좋은 위치를. 네네네. 그래서 이 정말 큰 그룹입니다 SPC. 네, 이 그룹의 베스킨라빈스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베스킨라빈스 전국에 1,100여 개의 매장을 거느리고 점유율이 무려 90%. 이 그냥 독점이지 뭐. 요새 그렇죠. 베스킨라빈스 또 베라라고 부르는데. 베라 맞아. 네. 롯데리아의 나뚜루팝과 해태제과의 빨라조, 소프트리, 하겐다즈, 콜드스톤 등 나머지 업체들이 남은 10% 시장 안에 몰려 있다. 박세롬이 빨라조 이상해 안 이상해? 뭐죠? 빨라조 이상해 안 이상해? 이 매장 보고 그 생각 했어 안 했어? 했어. 그치 그치. 나는 팔라조로 이거 피잖아.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1위의 독주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선점 효과 때문이다. 그렇죠. 미리 다 깔아놨기 때문에 디저트를 먹기에 가깝고 편리한 곳을 찾는 소비자들이 이미 주요 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에 가장 빈번하게 드린다는. 그렇죠. 그냥 이게 딱 그 이 상권에 있습니다. 그 어떤 먹자골목 내지 상권에서 뭔가를 배불리 먹거나 술을 한 잔 했어. 그런 다음에 딱 그 큰 길가에 나와서 차를 타기 직전. 그렇지. 그때. 시원한 거 한번 먹고 갈까 하는 그 그렇지. 위치에 있다고. 그렇지. 그곳에 베스킨라빈스가 선점하고 있다. 무슨 맛을 좋아하세요? 두 분은? 사실 그렇게 맛 이름을 많이 못 외우고 그렇게 자주 먹진 않은데요. 네. 네. 저는 슈팅스타는 꼭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넣는 편입니다. 그거 네. 좋아하거든. 언니는요? 나는 그 뭐야. 녹차 아니면 그 저도 녹차 좋아요. 완전 다크 초코. 아, 그렇구나. 완전 다크 초코. 저도 그 저는 나뚜루 녹차를 좋아해요.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베스킨라빈스에 녹차와 다크 초코가 섞인 게 있었어. 그거 먹고 진짜 기절할 뻔 했어. 너무 두 개 섞여도 맛있죠. 너무 맛있어. 진짜. 반반 이렇게 떠서 먹으면 맛있는데. 네. 그렇게 꽉 잡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트렌드를 잡아낸 업체는 2급 상권이나 2, 3층이라는 매장 위치를 극복하고 선전하는 곳도 있대요. 그 선전한 게 레드망고가 대표적이었는데 이마저도 요거트 맛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그릇 모양까지도 따라한 미투 브랜드. 맞아요. 미투 브랜드 요것도 경제 용어죠. 그렇죠? 경제 상식 미투 브랜드 한마디로 나도 나도 너처럼 똑같이 할 거야. 너 괜찮다. 네, 그렇죠. 미투 브랜드들이 우주 슈퍼스타 K는 슈퍼스타 K의 미투 브랜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언어 유희. 그렇죠. 말장난 브랜드죠. 미투 브랜드들이 우수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위에 좀 근접할 만한 뭔가 될 만한 애가 나타나면 그 2위를 나머지 3위부터 대략 56위까지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떨어져 나갔대요. 아니 우리가 무슨 껌이야 뭘 떨어져 나가. 레드망고 관계자는 디저트 업계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하는 데다가 경쟁 업체들이 이제 따라잡게 모방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됐다. 그러니까 따라하는 건 어제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과자 외국 과자 따라하는 거 한번 그 저기 원래는 이게 뭐 처벌 같은 거 안 받았었는데 요거 하냐 뭐 어떤 건수가 하여튼 나와가지고 그거는 뭐 좀 제재를 받게 됐다나 어쨌든 하여튼 그런 거 많죠 하여튼. 그래서 뭐 벌꿀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소프트리의 경우 불과 8개월 뒤에 땡땡땡 등에서 유사한 형태 아이스크림 벌꿀 아이스크림도 한번 시원하게 인기 끌고 맞아. 시원하게 따라하다가 시원하게 갔지 지금 시원하게 그 뭐 섞었다고 그거 얘기 나오고 그 지금 네, 벌꿀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다 어떤 걸로 바뀌어 있냐면은 네. 추러스지 아 요새 추러스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추러스 한번 이렇게 뭐 유럽 여행 가셨을 때나 아니면 그 보통 스페인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먹잖아. 스페인 음식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데서 한번 맛을 봤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 우리나라에 이제 몇 군데 안 되는 데서 먹어본 사람들은 아 이걸 먹고 싶어 했거든. 이게 정말 좋아. 이게 스키장과 놀이동산의 상징 아닌가요? 아, 놀이동산 가서 그 원래 놀이동산이랑 스키장 가면 항상 먹던 건데 이게 거기서만 거의 먹을 수 있었어. 원래는 맞아요. 없었어. 딴 데서는 근데 뭐. 요즘 길에서 파니까 좋죠. 이게 본의 아니게 대학로나 홍대 쪽 그리고 상수이 쪽에서 가만 보면 그쪽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술집의 형태 나 그 주류의 유행 혹은 먹거리 유행 그쪽에서 막 생겨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약간 트렌드의 최저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학생들이 많은 네.
아무래도 그쪽이 가장 발빠르게 대처해야만 하는 상권이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군. 거기서 살아남아서 뭔가 그 경쟁에서 이겨낸 뭐 아이템이다. 네. 그러면 다른 상권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CJ 푸드빌이 운영하고 있는 콜드스톤 알죠? 여기도 맛있죠. 콜드스톤도 맛있죠. 네. 네. 미국 본사와 재계약 협상을 벌이면서 철수설이 나돌고 있대요. 2006년 1호점 이후에 2010년에는 66개까지 매장이 늘렸었는데 아, 지난해 11개였던 가맹점이 올해는 6곳이 줄어가지고 5곳밖에 없어. 나는, 난 콜드스톤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희 동네에도 하나 있는데. 그새 이렇게 줄었어? 이렇게. 많이 줄었구나. 그래서 그 중에 한 가맹점주는 본사에서 올해 말쯤 콜드스톤 본사와 계약이 종료돼서 재계약 논의 중이라고 했다면서 결정이 나와봐야겠지만 문을 닫을 것 같다고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뚜루의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 거잖아요. 롯데제과가 맡았던 사업을 롯데리아가 다시 2012년도에 가져가면서 탄력을 받고 있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 이게 완전 90%를 베스킨라빈스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점포수를 엄청 공격적으로 늘렸는데 그래도 아직은 베스킨라빈스의 5분의 1 수준이래요. 그렇구나. 나뚜루는 좀 이렇게 뭔가 나뚜루 녹차 아이스크림 맛인데 나뚜루 보통 맛있어. 그리고 저기서 많이 먹잖아요. 편의점에 있는 거. 아, 그 하겐다즈 점포가 많이 없으니까. 맞아. 하겐다즈나 나뚜루는 그 슈퍼용 제품이랑 이 점포 나뚜루는 약간 그게 다를 것 같은데요. 다르겠지. 다른 유통업계일 것 같은데. 왜냐면 저기 편의점에서 파는 스타벅스 커피나 뭐 이런 데서 카페베네 커피가 뭐 커피 매장에서 파는 그건 동서에서 나온 거고.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근데 나뚜루가 한때 한 10년 전에는 베스킨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 인기가 많았는데 급 사그라들었어요. 나뚜루 CF도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러게. 그 생각해보면 그 큰 거리에서 술 먹고 나와가지고 나뚜루 갈 거야, 베스킨 갈 거야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나뚜루의 이미지가 좀 더 친환경적이고 건강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인기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사그라들었네요. 베스킨라빈스는 정말 꾸준하죠.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 네가 있었기에 너를 방문하였어. 근데 꼭 그런 자리마다 차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던킨 도너츠는 커피도 되게 인기가 많고요. SPC가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횡포다 어쩌다 골목 상권을 위협한다 하지만 실제 이제는 거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 많이 있어요. 파리바게 때는 정말 많죠. 정말 많죠. 너무너무 많죠. 없으면 이상하잖아 동네. 네. 그쵸. 빠바. 빠바. 네. 빠바죠, 그나마 파스쿠치가 확실히 그 커피 프랜차이즈를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많진 않아요. 파스쿠치는 좀 애매하죠. 네, 애매하죠. 네. 맛이나 뭐 가격이나 이런 거에서 애매한 위치라 가지고. 제가 SPC 그룹에도 썼다 떨어진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다 쓴 것 같아. 쓸 수 있는 데는 그 대학 졸업하고. 에이 뭐 그땐 다 그렇지 뭐. 내가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내가 이제 저 회사 제품 이용하지 않겠어. 아 맞아. 나를 떨어뜨리다. 한 60군데 떨어지고 나서는 아 내가 이런 여기를 다 이용하시면 내가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 맞아. 그렇게 맞아, 되는 거죠. 그래. 네. 아 정리하면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디저트 업계의 급격한 트렌드 변화. 트렌드 진짜 빨리 변하죠. 맞아. 1위 업체의 선점 효과. 미투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한 경쟁 과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자영업이 힘든 게 뭐냐면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대박을 치잖아요. 6개월 가. 6개월 동안 돈이 신나게 벌어. 6개월 후에 같은 상권에 나타나. 비슷한 아이템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있어도 계속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뭐랄까요?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나마도 대부분은 6개월이라도 팍 반짝이라도 잘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예 애초에 잘 안 되는 거고. 오픈바에 살짝 받고 1개월부터 그냥 진짜 가슴이 찢어져요. 동네에서 그런 추러스나 벌꿀 아이스크림 이런 거 창업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많이 보잖아요.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하나하나 없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그냥 이게 스쳐 없었는데 이거지만 그 차림분한테는 정말 그게 어떤 미래와 꿈이었던 그것도 그렇고 그쵸. 지금까지 쌓아오는 모든 걸 다 투자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상권에 이제 창업을 하는 우리와 비슷한 서민들 그래 창업은 이게 사실은 남아도는 돈을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거의 대부분 빚도 끌어가고 이렇게 해서 차린 건데. 뭐 자영업 문제야 우리나라 그 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네. 두 번째 단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자동차 대여업체 렌트카. 가 아니라 리스인가요 이건? 렌터카 업체. 렌터카 업체가 리스도 하니까. 자동차 대여업체의 과도한 중도 해지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아 좋은 소식인데요. 네. 네, 로라 소개해 주시죠. 공정이가 우리 공정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군요. 예.
14개 업체가 있대요, 렌터카. 네. 그래서 요거를 업체가 사용하는 이 임대 약관을 점검을 했는데, 네. 과도한 중도 해지 수수료, 그래서 차량 지연 반환 시 위약금 청구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중도 해지 수수료란 장기 렌트를 했을 경우겠죠? 보통 그쵸? 48개월, 60개월 이렇게 네, 하죠. 뭐 12개월, 뭐 24개월 이렇게 하면 중도 해지 수수료가 이제 잔여 기간 임대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해지 수수료율도 적용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쵸, 네. 뭐 아까 그 라텍스의 예를 만약에 들면은 네, 48개월 의무적인데 네. 48개월 이제 빌리기로 해놓고 한 뭐 24개월 만에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만할래 이러면은 이제 위약금 내는 거 그게 중도 해지 수수료고 차량 지연 반환 시 위약금 청구는 이제 그거죠 그 늦게 반납하면 네, 그렇죠 네네네. 늦게 그러니까 짜인 분은 단기 렌트의 경우에 해서 이 옆 업체가를 예, 졸라 네. 많아요. 대상 업체 많죠. 많고. 유명한 네. 업체입니다, 다. 네, 뭐 아시는 것들이 막 있습니다. 여기. 네. 그래서 중도 해지 수수료를 이거 산정하면서 해당 임대 차량의 잔존 가치를 포함을 시켰대요. 네, 네, 네. 근데 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네, 네. 차량의 잔존 가치는 임대 종료 후 해당 차량을 매각하여 회수함으로 이를 포함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 맞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차량의 잔존 가치라 함은 그 감가상각을 제한 거죠. 그렇죠. 그 제한 이제 그 차량의 남은 가치인데 이거를 그 기존을 보니까 중도해지 수수료가 어떻게 산정되냐면 예를 들어서 48개월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하고 24개월만 쓰다 했다면 그치. 나머지 잔여 기간 24개월 수수료 곱하기 차량의 잔존 가치 그러니까 이 차량의 가치 곱하기 해지 수수료율 이제 몇 퍼센테이지를 이제 곱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해지 수수료 만약에 뭐 이거 그냥 제가 그냥 막 정한 거예요. 한 10%다 네. 그러면 잔여 기간 임대료 플러스 차량의 잔존 가치에다가 그 0.1을 곱하는 거지. 그럼 그게 위약금이 되는 건데. 수정 후 약관 조항은 예시를 하자면 그냥 잔여 기간 임대료의 해지 수수료율만 곱하는. 그래서 예시를 들면 땡땡 캐피탈의 경우 12개월 사용 후 중도 해지 수수료가 607만 9천 원이다. 요 차량 잔존 가치까지 들어가는 경우에 근데 요거 잔존 가치만 빼더라도 어떻게 변하냐면 401만 9천 원으로 2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맞네. 차량 잔존 가치를 더하면 안 되지. 그 전 상황에서. 근데 이게 아까 로라가 그 읽어드린 부분에 임대 종료에 해당 차량을 매각하면은 잔존 가치 회수가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포함하는 건 한마디로 이중으로 그 차량의 잔존 가치를 획득하는 거잖아. 그것도 그렇고 가치만큼은. 그걸 고객한테 다 부담시키는 거니까. 그치. 과도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네. 그리고 아, 이 다음이 대박이네요. 네. 10개 업체는 14개 업체 10개 업체는 렌터카를 늦게 반환하면 사용료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부과시켰대. 오바했어. 맞아요. 맞아요. 개오바. 이거 제주도 이런 데 가면은 렌터를 많이 하니까 많이 이거 시간 진짜 칼같이 갖다 줘야 되잖아. 네네네. 불가피하게 늦게 차량을 반환한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객의 부당한 예, 과중 손해배당 부당이라고 해서 공정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 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수정 전에는 지연 막 하루가 지연됐다. 그러면 하루 렌트료에다가 그러니까 1 렌트료의 경과일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지난 일수를 늦은 일수를 곱해서 거기 곱하기 200%를 해요. 근데 수정 후 약관에는 이제 항목을 신설했어. 반환 일자에 대해서 회사하고 이제 사전 협의가 좀 늦을 것 같아 했을 경우에는 지연금은 면제. 근데 단서 조항이 그러나 빌린 사람이 책임이 없는 사유. 그러니까 불가항력, 뭐 재해, 운행 중 사고, 직계 좀비 속에 사망 등으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회사에 렌트카에서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환 지연금을 면제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과 더불어서 고객이 귀책 사유로 차량 등록 전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관련 조항도 이제 요것도 바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이대가 이런 약관 같은 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과도한 한자어 사용이 돼 있고 맞아요, 그 너무 어려워. 어휘 자체가 그러니까 추정은 가능하나 아주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읽는 사람으로 하고 이게 막 생각해봐요. 잔여 기간 임대료 더하기 차량 잔존 가치 곱하기 해지 수수료라면은 이걸 그냥 하나하나 뜯어서 천천히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쓱 읽어서는 그냥 한 번에는 명확하게 안 와닿는단 말이지. 근데 이게 한국어 자체가 그 한자어가 많이 섞여 있는 그렇죠, 그렇죠. 70%가 한자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고
할수록,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 조항들인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계약서인데.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자를 쓰지 않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거야. 그렇지. 어.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참 필요합니다. 왜? 그리고 워낙 계약서 봐, 그 따박따박하게 작은 글자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이런 표기면 네. 좀 힘들죠. 저, 저희도 읽어드리면서도 되게 그렇죠. 뭐 그다음에는 그 밖에 뭐 이제 차량 계약은 했는데 장기 렌트 계약은 했는데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뭐 고객이 뭐 변, 귀책 사유로 인해서 뭐 해지할 때도 뭐 이제 회사가 낼 돈까지 뭐 고객이 다 부담시켰는데 나중에는 이제 임대인이 부담하게 돼 비용만 부담을 시켰다거나 이렇게 좀 그 나름 합리적으로 좀 공정위에서 그 약관 수정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거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용이 되게 많고 그리고 법조항이라서 예. 약관 같은 거. 이렇게 졸라 복잡해져 버리면 우리도 이해 못 하고 청취자도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위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가면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거 렌트카 관련해서 참고하실 분들은 네, 그 확인해 주세요. 예. 약관이 바뀐 게 있으니까 이런 거 확인하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어려운 산을 하나 넘어서 마지막 단신입니다. 제가 아주 반기는 단신이에요. 전 추억이 많은 단신. 저 부업하려고 이제. 네. 빈병 보증금 내년부터 소주병은 2.5배, 맥주병은 2.6배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빈병 재활용률 증가를 위해서요. 아, 이거 너무 안 올랐어, 그동안 근데. 맞아, 너무 심해. 2016년부터 빈병 보증금이 무려 22년 만에 오를 예정이라고. 이거 봐, 내가. 이거 누가 하겠냐고. 내가 이렇게... 11살 때 병 팔 때나 똑같은 지금 빈병 그치. 보증금이었다는 거야. 22년이면 대단히 긴 세월입니다. 아, 드디어. 그래서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인상을 골자로 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입법 예고예요, 아직. 내년이라부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맥주병, 소주병, 빈병을 판매업소에 가져가면 100원 이상 돌려받게. 옛날엔 100원이 안 됐단 말이야. 맞아. 소주병이 40원이었어요, 한 병에. 나 아직도 기억해. 난 병을 팔아봤거든.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그리고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그래, 옵니다. 이것도 막 그랬어. 맥주병 더 큰데. 그래. 10원 차이밖에 안 나고. 10원 차이밖에 안 났잖아. 네. 20여 년간 주류 판매 가격, 소주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21년 전, 94년에는 556원이었는데 올해 1069원이에요. 1.9배가 올랐는데 빈병 보증금인 동결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바뀌었는데. 아, 이제 병맥주 마셔야겠어. 뭐 술값 가격에는 영향을 안 미치나요? 아, 요거 제가 추가 조사해봤습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제 그러면은 한 10병 네. 모아가지고 가져가면은 한 병 또 사서. 한 병 또 사. 10 플러스 1이네. 그렇지 않아? 10 플러스 1이야. 죽어 그렇게 먹다. 자, 추가 SBS 기사인데요. 네. 빈병 보증금 인상안에 역시 박세롬 엔지니어가 아주 정확한 지적. 이제 너무 예리해졌어. 이 예상이. 들썩이는 소주 맥주값. 아, 그치. 이게 뭐냐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100원, 130원 올라가면 들썩이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대.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 소주 출고가가 1,000원 정도인데 업체 측 입장은 이거야. 보증금이 60원이 올랐어. 취급 수수료 인상액과 그에 따른 세금 증가분 등 36원이 원가에 또 더해지면 이제는 출고가가 1,000원에서 1,100원은 돼야 된다. 이것도 졸라 웃겨. 야, 니네 그럼 보증금이 60원 올랐는데 100원 올린대.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하는 말이 도매 소매 마진이 붙으면 약 100원 정도 차이가 날 텐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유통 과정을 거쳐서 음식점에선 최소한 500원에서 1,000원이 오를 수 있다는 거야. 빈병 보증금 60원이 아니,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20년 동안 지금 1.9배 올렸으면서. 그러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보증금 인상으로 빈병 회수율이 높아지면 어쨌든 제조사가 덕을 보게 된다. 왜냐면 빈병 회수율이 높아지면 이게 그 새로운 소주 만들 때 그 병가 맡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 취급 수수료 인상분은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래요. 그래서 환경부 그러네, 그러네. 자원재활용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조사가 자기가 신병을 투입하는 것보다 구병을 재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편익이 큰데 그리고 보증금 인상으로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가 병을 반환하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그걸 강조했고 그래서 물가관리 품목이에요. 소주하고 맥주가. 그러니까 이거 물가관리 품목은 그 정부에서 컨트롤이 맞아. 가능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합의해야지 가격 인상폭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는 얘기고. 아,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추억이 떠올랐어요. 네. 제가 그 술 한참 처먹던 대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에 애들한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진짜 친한 과 친구나 그 동네 어린 시절 친구 뭐 친구들한테 난 너가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나를 평생 수로 사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성공해서. 그러면 나는 뭐야? 그 병, 나는 그 병을 팔아다가 사업을 하겠다. 이게 옛날에 최불암 시리즈가 있었어. 알아? 최불암 시리즈? 뭐, 최불암 시리즈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이게 아, 최불암 시리즈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최불암 씨하고 노주현 씨가 있는데 최불암 씨가 사업이 망한 거야. 노주현 씨는 사업이 되게 잘 돼. 돈이 돈이 많았어. 하여튼 내 기억에 그 이야기에서. 맨날 그래서 최불암 씨한테 막 맨날 소주를 사 술을 사준 거야. 아이고 이 친구야 다시 재개해야지 이러면 어떠라 그러면 계속 술만 얻어 먹은 거야. 그렇게 막 10년을 사주고 20년을 술을 사줬어. 근데 노현 씨가 어느 날 길을 봤는데 최불암 씨가 외제차를 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친구 맨날 술만 얻어 먹더니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왈 병 팔았어. 아이고. 병 팔았네. 아이고. 이런 거지. 아니 근데 진짜 이 업계들은 재료값이 오르면은 진짜 불이 나게 올리잖아요. 소비자 가격을. 근데 내리는 거는 전혀 반영을 안 해요. 최근에 보니까 닭 가격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엄청 내려가지고 영농업계 측에서는 치킨값 맞아, 닭 이거에 너무... 변동이 없다. 내려라. 닭 소비 진작을 위해서 좀 내려라. 그러고 치킨업계에서는 무부담이고. 이거는 진짜 좀 아, 저 한 군데만 좀 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진짜 불이 나게 올리고 네. 뭐 내려가도 내리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빈병 재활용률 증가를 위해서를 보니까 확실히 요새 정부나 이런 서울시나 이 측에서 재활용 관련해서 법규 조항을 좀 철저하게 하는 것 같은 게 제가 우체통을 언제 뜩 보니까 무슨 쓰레기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를 보니까 그 비닐봉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닐봉지 전용 쓰레기 봉투인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부터 일반 쓰레기 봉투에 비닐봉투 버리면은 철저히 검사를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좀 두려웠어요. 저 아니, 재활용을 잘 못해가지고. 아, 원래 쓰레기 봉투 내 돈 주고 사는 건데 그 안에 재활용 넣어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근데 막 대신에 넣었었는데 이제 내가 우리가 돈이 손해인 거지. 올 초에 근데 화제가 됐잖아요. 서울시에서 이거 이제 벌금 제대로 물리겠다 이래가지고 화제가 됐었거든요. 맞아 맞아. 네. 근데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네. 아 그리고 재활용을 잘 하는 게 우리 돈 아끼는 거기도 하잖아. 그것도 그렇고 비닐 같은 것도 재활용이 가능한데 굳이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은 쓰레기 봉투 그 종량제 봉투 산 비용인데. 네. 그렇긴 해요. 네. 사실 그 환경과 관련된 거는 좀 최대한 강하게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표시를 좀 강하게 넣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환경이 뭐 쓰레기 매립 문제도 있고 뭐 공해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아, 하지만 저는 역시나 호갱이 아닐 수 없는 게 술을 끊으니까 병값이 올랐어요. 어차피 술 취해서 병 안 들고 오잖아요. 네. 어쨌든 굉장히 이 단신에 엮어서 다음으로 네. 그 저희 이번 주 마켓 소식이죠. 마켓 근황. 네. 두둥. 아, 제가 대구, 아 대구는 아니요 사실 대구의 위아래, 네 아랫지만 미량을 갔다 온 건 저희가 식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 네. 울금 식혜예요. 울금? 울금 그 뭐야 강황 같은 거. 그렇죠. 비슷한데. 카레 향이 나는 네. 뿌리 장물. 좀 쓰죠. 근데 그게 들어간 몸에 좋은 식혜. 그게 이제 그. 농협에서 운영하는 가공 공장에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 네. 설비를 취재하러 갔다 왔고요. 아, 어제는 칠곡에 아, 저희가 바움쿠헨이 들어옵니다. 바움쿠헨이라고 아, 하시나요? 독일 네, 나이테빵? 네 맞아요. 일본에 엄청 많은. 네. 아, 우리나라에도 바움쿠헨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맛있어요. 아, 그게 택배 배송이 가능한가 보다. 바움쿠헨은 있잖아요. 전 일본에서도 왜 사면은 유통기한이 상당히 생각보다 긴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가서 막 이렇게 있다가 누구 주면은 막 상하지 않을까 하는데 되게 길어.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왜냐하면 내가 어제 얘기를 들었네. 그게 왜 그런지. 뭘까? 바움쿠헨이 왜 그렇게 나이트 모양이 나는지 알아요? 뭐 글쎄요? 말아서 그런 거 아니야? 만드는 과정이 엄청 이렇게 한번 봉에다가 빵 반죽을 묻혀. 그다음에 한번 구워. 한번 얇게 묻혀서 동그랗게 되면 그걸 구워. 그 위에 반죽을 한번 더 묻혀. 또 구워. 한번 더 묻혀. 또 구워. 아, 그렇게 만드는 이렇게 15번을 구우면은 좀 얇은 15칸, 15겹이 나이테가 있는 바움쿠헨이 되고 좀 이렇게 두꺼웠고 큰 거는 한 25번 정도 구워요. 이게 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 빵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깨야 돼, 사람이. 근데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 두께가 몇 센치 된다고 쳐도 그 안에 그 얇은 겹겹이 매번 다 구운 거잖아. 아, 그러니까 살균이 계속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안에
좀 살아있는 균 내지는 뭔가가 이제 번식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번식하는 거니까 돼가지고 이제 유통기한이 오바되는 짧아지는 건데 방구에는 워낙 많이 구웠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식약처에서 받은 유통기한은 35일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냥 소비자들한테 권하는 기간 이 정도 안에 드시라 하는 것도 사실은 14일 정도 된다고. 그래서 맛을 위해서 그거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배송이 가능한 거죠. 오, 괜찮다. 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또 청량 창업을 하셨어요. 이걸 그래서 한 3년 연구하셔가지고 직접 기술도 획득하시고 굉장히 소규모인데 그래서 어떤 단지 마켓과 부합하는 핫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되네. 네, 맛보고 싶습니다. 네. 네. 요거는 저희가 그 밤쿠에는 아마 계약이 이대로 순조롭게 입점이 확정되게 되면은 사랑의 7시간 때 만나보자. 그렇게 와, 빨리요? 진짜? 왜냐면 그 입점되기 전이지만 검증이 끝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와서 판매를 네. 하셔도 되지. 네, 그래서 그치. 그쪽 그때 첫 선을 베는 이벤트가 열릴 수 있죠. 시시. 네. 요거는 확정되는 대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주 마켓 근황 그렇게 해서 제가 1박 2일로 다녀왔다는 소식과 함께 네. 사랑의 7시간.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다음 진짜. 주죠. 어. 네. Q&A가 있습니다. 네. 네. Q&A. 진짜 네. 7시간 동안만 열리는가? 네. 하지만 네. 사랑이 깊어지면 네. 사랑이 롱타임으로 흐르면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보통 6시까지 하는데 한 7시까지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여러분의 참여도 그렇죠. 참여도에 네. 달려 있죠. 다시 한번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하는지 알려 주세요. 9월 13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학로 벙커원에서 네, 열릴 예정이고요. 주차는 어렵습니다. 저희 건물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 뭐 방통대 지하 주차장도 있고요. 네. 약간 걸으시면은 뭐 창덕궁, 창경궁 공영 주차장 이 좀 저렴하고요. 이화 주차장, 네. 이화 공영 주차장 있고요. 이화 공영 주차장 있죠. 네. 네.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8시간 동안 계실 게 아니라면 이 소정의 주차비를 네. 부담해 주십사 네, 부탁드립니다. 카드 현금은 다 되죠. 그렇죠. 네, 저희 포스기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힘들게 갔는데 강 쇼핑만 하고 끝인가? 즐길 거리는 없나 하셨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그 3층 공간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네. 그 거기에 카페도 로라 있고 있나요? 거기 네, 로라는 뭐, 아마 지하에 있을 거예요. 네. 어딘가에서 배회하고. 네. 있죠. 뭐 깜짝 뭐 사인회 이런 거 있나요? 아, 그때 저희가 조인해서 방송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몰라. 지금 내보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대학로가 사실은 또 즐거리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일요일이면 오신님의 뭐 저희도 들으시고 그냥 마로니아만 한 바퀴 쭉 네. 예, 네. 돌아도 네. 그리고 그 배송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배송이 가능 맞아요. 이런 것도 있는데 현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더라도 아 나는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귀찮아 하면은 그냥 배송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요? 이길 다음 날 월요일 날 일괄 배송됩니다. 뭐 몇 개 네. 배송료는 따로 드는 거죠? 네, 무료 배송 그러니까 뭐 얼마 이상 무료 배송 이런 것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거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체는 대략 2, 3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이것도 다 참여하는 게 아닌데 저희가 업체 많이 늘었어요. 던지 마켓이 진짜 많다. 굉장히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품목들이 있어요. 네. 특히나 맛있는 것들 아임닭 그렇죠. 그 뭐야 저게 네이처보다 한우 네. 아, 등심 구워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아, 장난 아니야. 그래서 저 작년에 열렸을 때 네. 계속 그걸 들었어요. 방금 뭐 그때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내려가서 소고기를 한 덩이 사와 등심을 그러면은 몇 덩이 남았는지 물어보고 오라고 그러면은 언니 몇 팩 남아있대요 이러면 오케이 그 내려가서 몇 팩 사고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막 떨어져서 못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구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늦어지면 현장 수량은 안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배송 요청이 된다. 하마자님 사인도 네. 받을 수 있어요? 책 살 수 있어요? 책 판매하고 있죠. 아 책은 네. 뭐 여기저기서 다 파는데요. 뭐 그날은 다른 거에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겸손. 겸양 떠는 것 봐. 아 그리고 굉장히 대형 소식이 하나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지? 뭐지? 아 저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아 맞다. 저희가 딴게이 티셔츠가 나왔어요. 딴게이. 네, 굉장히 심플하고. 귀여운 네 가지 디자인으로 지금 판매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아, 진짜? 아,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자유 게시판 분들께서도 많이 퍼지고 확실히 심플하고 이 좋은 디자인과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서버비 마련을 위해서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 새끼들이 내놓기만 해봐라. 내가 다 사줘버리겠다. 초기 목표는 뭐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정말요? 그 정도예요? 아, 초기 목표가 아니라 이제 최소 수량. 그 정도는 이제 주문이 들어와야 찍어낼 수 있는. 그거는 뭐 이제 가볍게 뛰어넘었고요. 현장에서 우리 구매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할 예정입니다. 한번 만져보시고. 티셔츠 한번 보시고 어떤 모양인가. 네. 어떤 느낌인가. 한번 대보고. 목에다 한번 이렇게 감아보고. 감아보고. 네. 네. 아니, 이상한 말도 들던데. 명찰을 다니 어쩌니. 아, 네.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뭐 그거 티셔츠 다 입고 정모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닉네임 명찰 같은 거 붙이면 좋지 않냐. 근데 저희가 명찰을 한 곳에 비치를 해놓으면 자유롭게 달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 이름 각자 네. 적어서 네, 닉네임 적어서 저희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유로운 이용 가능하시고요. 아, 이렇게 사랑의 7시간 소식까지 딴지 마켓 근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그래도 지난 방송보다는 살짝 슬림하게 일부를 네. 지난 방송도 일부까지 괜찮았어요. 아 그래? 네. 맞아. 네. 저희가 2부에서 본격적인 2부에는 네. 청취자 후기와 함께 네. 이번 주 특집이죠. 취미 특집. 우리는 네. 어떤 취미에 얼마나 돈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취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네. 겉핥기식 여러분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가이드만 제공하는 그 수준으로 한번 다양하게 다뤄보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매주 회차마다 강약 조절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지난주에 너무 정보가 알찼다고 과찬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기대치가 용량 부하를 걱정하는 나머지 이번 주에는 서로 원하는 취미만 골라서 담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사실 퀄리티 조절 가능해. 더 할 수 있어. 근데 그치. 여러분들 위해서 너무 하면은 부담스러우실까 봐. 네. 저희가 뭐 노력한다면 뭐 안 되겠어요, 뭐. 그 저기 이모 PD가 간다 정도로 뭐 그럼요.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하실 게 많습니까? 걱정하실 것도 많고. 맞아. 설거지에 집중을 해야지. 이거에 집중하면 되나? 네. 그러니까. 이건 웃어 넘기셔야지. 본격 쇼포테인먼트 방송. 슈퍼스타 K 잠시 후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쇼.